다양한 분야에서 SNS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에 노출되는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제재 없이 일반 게시글처럼 무분별로 번지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해물을 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명한 한 SNS, 글자 하나만 고쳐 입력해도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게시물마다 성인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가 버젓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그냥 그 친구가 게시물 올려서 내리고 보고 있는데 그 생각지 못한 친구가 막 이상 올리거나 막 그래요. 그리고 페북스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자기 몸을 자위하는 행동을 막 올리고 막 그런 것도 잔인해요 많이. 아무 연상인데 그냥 들어가 보면 갑자기 신음 소리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당황스러울 때 있고 놀랄 때도 많고. 실제 중학교 3학년 학생 두 학급을 대상으로 SNS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0%에 달하는 학생들이 SNS를 통해 유해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10명 중 1명은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도 쉽게 유해물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성인 음란물에도 어떤 그런 그 규칙이나 성지식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SNS를 통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NS 내에서는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게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2014년 중고등학생의 75%는 SNS를 이용하며 주로 프로필 기반 서비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에 신체 일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악성 사용자도 있어 유해물에 노출되는 경로는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유해 매체들, 차단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SNS는 사실 이게 사회 관계망이잖아요. 이거를 사실 그렇게 노출되는 건 좀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청소년한테 유해하다는 어떤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페북이라든지 뭐 트위터 이런 게 다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법이 또 적용이 잘 안 되고. 유해물의 유형도 성매매 음란물부터 불법 도박, 폭력, 정보 침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물에 쉽게 노출되면서 우려되는 것은 모방범죄에 취약하다는 부분인데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도 전에 보고 들은 그대로 죄의식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NS의 활성화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제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NS를 통한다는 것은 지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스마트폰을 구입해주기 전에 어디에 쓸지 이 목적을 정확하게 살려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다짐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서 구입을 해주고요. 청소년 범죄는 대개 호기심에서 시작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SNS를 통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물리적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인 뉴스였습니다.